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과, 어디에 있습니까? 를 공부합니다. 구과에서는 and, 장소, 장소에 있다, 없다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and, 사람, 사람한테 있다, 없다를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소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람한테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잘 듣습니다. 지영 씨, 케이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팅팅 씨한테 있습니다. 팅팅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에 있습니다. 식당은 커피숍하고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그 식당이 어떻습니까? 큽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팅팅 씨가 있습니다. 팅팅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식당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and, 장소에 있다, 없다를 공부합니다. 우리 먼저 장소, 장소를 공부합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옵니다. 여기에 갑니다. 여기에 이것. 비행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항, 공항입니다. 어디입니까? 우체국,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여러분이 편지를 씁니다. 친구한테 편지, 편지를 씁니다. 우체국에 갑니다. 어디입니까? 네, 은행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나라 돈 씁니다. 안 돼요. 여러분 나라 돈, 한국 돈. 여러분 나라 돈하고 한국 돈을 바꿉니다. 은행에 갑니다. 어디입니까? 네, 병원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가 있습니까? 네,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서점입니다. 여러분, 서점입니다. 무엇이 많습니까? 네,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갑니다. 돈을 줍니다. 책을 받습니다. 서점입니다. 어디입니까? 문구점, 문구점입니다. 여러분, 연필이 없습니다. 지우개가 없습니다. 공책이 없습니다. 문구점에 갑니다. 어디입니까? 백화점, 백화점입니다. 쇼핑을 합니다. 옷을 삽니다. 가방을 삽니다. 화장품, 화장품을 삽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어디입니까? 편의점,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마트입니다. 하지만 작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계속 편의점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편의점에 갑니다.
우유를 삽니다. 물을 삽니다. 과자를 삽니다. 라면을 삽니다. 편의점입니다. 공항, 우체국, 은행, 병원, 서점, 문구점, 백화점, 편의점 모두 장소입니다. 어디입니까? 네,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무엇이 많습니까? 네, 도서관에 책이 많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많습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봅니다. 공부를 합니다. 돈을 줍니까? 아니요. 책을 봅니다. 어디입니까? 네,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팝콘을 먹습니다. 콜라를 마십니다. 영화관입니다. 어디입니까? 네, 미용실. 미용실입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깁니다. 자릅니다. 미용실에 갑니다. 여러분, 미용실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네, 미용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노래방. 랄랄랄라 노래를 합니다. 노래방입니다. 어디입니까? 회사. 회사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누가 있습니까? 네, 회사입니다. 회사에 회사원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경찰서. 경찰서입니다. 여러분, 경찰서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네, 경찰서에 경찰관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하철역입니다. 여러분이 동대문에 갑니다. 명동에 갑니다. 강남에 갑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역입니다. 어디입니까? 버스. 버스를 탑니다. 버스 정류장입니다. 도서관, 영화관, 미용실, 노래방, 회사, 경찰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모두 장소, 장소입니다. 에릭 씨가 있습니다. 교실입니다. 궁금합니다. 에릭 씨가 교실에 있습니까? 에릭 씨가 있습니까? 어디? 장소? 교실에 있습니까? 아니요. 에릭 씨는 없습니다. 어디? 네, 에릭 씨는 교실에 없습니다. 에릭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알아요? 장소를 몰라요. 모릅니다. 도서관입니까? 서점입니까? 교실입니까? 몰라요. 어디입니까? 장소를 모릅니다. 어디입니까? 말합니다. 에릭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에릭 씨는 집. 에릭 씨는 집에
있습니다. 집,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 말합니다. 에릭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릭 씨는 집에 있습니다. 엔, 장소입니다. 엔,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모두 에 있다, 에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병원입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누구? 누가 병원에 있습니까? 네, 간호사가 병원에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습니다. 어디? 네,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 받침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입니다. 칠판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화관에 칠판이 없습니다. 어? 선생님, 간호사가 병원에 있습니다. 영화관에 칠판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간호사가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여러분, 회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회사원이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 받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모두 에입니다. 경찰서에 편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경찰서에 편지가 없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소, 장소에 있다,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 보세요. 어, 여러분, 이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비행기. 비행기입니다. 휴! 비행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네, 비행기가 공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편지입니다. 편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편지가 우체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많습니까? 네, 책이 많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책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네, 도서관. 도서관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마이크.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네, 미용사가 있습니다. 어? 어디? 좋아요. 미용실에 누가 있습니까? 미용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경찰관이 있습니까? 맞아요. 경찰서. 경찰서에 누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네, 편의점입니다. 어? 무슨 동물입니까?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무엇이 없습니까? 네, 코끼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네, 회사입니다. 회사에 누가 없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네, 학생. 학생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가 있습니다. 남동생, 학교, 있다. 남동생이 학교에 있습니다. 말합니다. 자, 그럼 1번입니다. 제 책, 제 책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제 책이 가방에 있습니다. 지영 씨, 중국 없다. 여러분, 중국 장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말합니다.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 지영 씨가 중국에 없습니다. 아버지 회사 있다. 아버지가 회사에 있습니다. 제 친구 도서관 없다. 네, 제 친구가 도서관에 없습니다. 동생 집 없다? 동생이 집에 없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책상하고 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교실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책이 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책장입니다. 옷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좋아요. 옷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침대입니다. 침대가 방에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네, 침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침대가 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습니까? 휴지? 아니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위치어를 공부합니다. 위치어도 에 있다 없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입니까? 토끼입니다. 토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앞에 있습니다.
토끼가 나무 앞에 있습니까? 아니요. 토끼가 나무 뒤에 있습니다. 토끼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의자 위에 있습니다. 토끼가 의자 위에 있습니까? 아니요, 의자 아래에 있습니다. 토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봅니다. 공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 옆에 있습니다. 토끼가 공 옆에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모두 옆 말합니다. 토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방 안에 있습니다. 토끼가 가방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가방 밖에 있습니다. 토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 옆에 있습니다. 토끼가 의자 공 사이에 있습니다. 토끼가 방에 있습니다. 방 가운데에 있습니다. 얼굴입니다. 얼굴 가운데에 코가 있습니다. 우리 위치어를 공부했습니다. 위치어도 위치어에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 연습해 볼까요? 고민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고민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의자 뒤에 있습니다. 곰인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박스, 상자입니다. 상자 밖에 있습니다. 곰인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책상 위에 있습니다. 곰인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아요. 의자 앞에 있습니다. 곰인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상자 안에 있습니다. 곰인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계 오른쪽, 그리고 시계 옆에 있습니다. 곰인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시계 옆에 있습니다. 곰인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아요. 물병하고 시계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장소에 있습니다, 장소에 없습니다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 앞, 뒤, 오른쪽, 왼쪽,
안, 밖, 가운데, 사이 위치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방 안에 있습니까? 안 돼요. 가방 안에 없습니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책을 봅니다. 공부합니다. 우리 2강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N, 사람한테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다, 없다를 공부합니다. 상우 씨입니다. 상우 씨한테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상우 씨,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상우 씨한테 한국어 책이 없습니다. 어? 제 가방. 제 가방입니다. 제 가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습니까? 책상 아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 에릭 씨. 에릭 씨, 제 가방이 있습니다. 에릭 씨한테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N, N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N한테, N한테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람한테 있습니다. 없습니다. 말합니다. N, 사람입니다. N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모두 한테 있다, 없다 말합니다. 모두 한테 있습니다, 없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학생, 학생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네, 학생한테 공책, 공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책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한테 공책이 있습니다. 학생 받침이 있습니다. 한테 말합니다. 어, 미용사, 미용사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네, 미용사한테 빚, 빚이 있습니다. 미용사 받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테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모두 한테 말합니다. 동생, 동생입니다. 모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동생한테 모자가 없습니다. 동생에게 모자가 없습니다. 어? 에게? 여러분, 한테 그리고 에게 같습니다. 동생한테 모자가 없습니다. 동생에게 모자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보통 말합니다 한테 그리고 씁니다 에게입니다. 아버지, 아버지한테 안경, 안경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한테 안경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안경이 없습니다. 어? 선생님, 께? 네, 여러분, 께, 한테, 에게 같습니다. 하지만 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많습니다 사람한테 말합니다. 아버지께 안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생께 모자가 없습니다? 아니요. 동생은 나이가 적습니다. 동생께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많습니다. 께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우리 사람한테 있습니다. 사람한테 없습니다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연습해 봅시다. 답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모자. 모자입니다. 모자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좋아요. 모자가 화가. 그림. 모자가 화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과일입니까? 네, 사과입니다. 사과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네, 사과가 어머니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마이크.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누구? 네, 가수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공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좋아요. 작가입니다. 작가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공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우산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산이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맞아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한테 무엇이 없습니까? 우산. 우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무엇이 없습니까? 네, 치마. 치마, 여자가 입습니다. 치마가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네, 경찰관. 경찰관한테 무엇이 없습니까? 치마가 없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입니다. 여동생 펜 있다. 여러분, 여동생의 펜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여동생은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 아니요. 여동생한테. 사람입니다. 여동생한테 펜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우리 장소는? 네. 장소에입니다. 하지만 사람한테입니다. 자, 아버지 자동차 있다. 여러분, 아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동차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누나, 직업 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잘했어요. 누나한테 지갑이 있습니다. 에릭 씨, 사람입니다. 에릭 씨, 돈 없다. 좋아요. 에릭 씨한테 돈이 없습니다. 돈 받침이 있습니다. 이입니다. 에릭 씨한테 돈이 없습니다. 제 친구 우산 없다? 네, 제 친구한테 우산이 없습니다. 모델, 옷 있다. 좋아요. 모델한테 옷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네, 개입니다. 개가 있습니다. 지용 씨 있습니까? 에릭 씨 있습니까? 누구?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개가 있습니까? 네, 여기 지영 씨한테 개가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 네, 미키. 미키 씨입니다. 누구한테 책이 있습니까? 좋아요. 미키 씨한테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방입니다. 누구한테 가방이 있습니까? 네, 팅팅 씨한테 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위, 가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빗입니다. 가위하고 빗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좋아요. 미용사한테 가위하고 빗이 있습니다. 가위하고 빗이 미용사한테 있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축구선수입니다. 축구선수한테 축구공이 있습니다. 공입니다. 축구공입니다. 축구선수한테 축구공이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가,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잘했어요. 누구한테 축구공이 있습니까? 축구선수한테 축구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엄마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야채입니까? 네, 배추. 배추입니다. 가 질문합니다. 나, 아니요. 저한테 배추가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니요. 네, 엄마한테, 엄마, 어머니한테 배추가 있습니까?
아니요.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배추가 없습니다. 나. 저한테 배추가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엄마, 어머니 같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좋습니다. 엄마한테 배추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한테, 나한테 배추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먼저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네, 마트, 마트입니다. 어디입니까? 은행, 은행입니다. 어디입니까? 네, 미용실, 미용실입니다. 은행입니다. 1. 은행은 1층입니다. 그럼 미용실은 2. 미용실은 2층입니다. 선생님, 1층입니다. 아래, 1층입니다. 아래입니다. 아래 1층입니다. 지하 1층. 지하 아래 지하 1층입니다. 여러분, 미용실이 2층입니다. 미용실에 무엇이 있습니까? 드라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하고 빗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 은행입니다. 은행은 1층입니다. 은행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있습니다. 은행에 누가 있습니까? 네, 세실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실 씨 손. 여기 돈. 돈이 있습니다. 마트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네, 팅팅. 팅팅 씨가 있습니다. 팅팅 씨, 무엇이 있습니까? 네, 팅팅 씨한테 카트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미용실이 어디입니까? 네, 미용실이 2층입니다. 은행은 1층입니다. 그리고 마트는 1층? 아니요. 지하 1층입니다. 여러분, 미용실입니다.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 드라이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미용사한테 있습니다. 드라이어가 미용사한테 있습니다. 미용사한테 드라이어가 있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미용실입니다. 빗. 여러분, 빗. 빗이 어디에 있습니까? 빗이, 네, 거울 앞. 거울 앞에 있습니다. 은행입니다. 돈. 돈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세실 씨한테 있습니다. 세실 씨한테 돈이 있습니다.
돈이 세실 씨한테 있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은행입니다. 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벽. 여기 모두 벽입니다. 어? 시계가 벽 위에 있습니까? 시계가 벽 앞에 있습니까? 아니요. 벽 위, 벽 앞. 아니요. 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벽에 있습니까? 네, 달력이 벽에 있습니다. 은행입니다. 컴퓨터. 컴퓨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팅팅씨, 팅팅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용실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네, 마트, 마트에 있습니다. 팅팅씨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팅팅씨한테, 네, 팅팅씨한테 카트가 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사람한테 있습니다, 사람한테 없습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슨 책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한테 한국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책을 봅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우리 3강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말해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장소에 있다 없다 하고 사람한테 있다 없다를 공부했습니다. 에릭 씨하고 지영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듣습니다. 국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영 씨, 케이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팅팅 씨한테 있습니다. 팅팅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에 있습니다. 식당은 커피숍하고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그 식당이 어떻습니까? 큽니다. 여러분, 에릭 씨하고 지영 씨의 대화를 잘 들었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케이크. 케이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케이크 알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입니다. 케이크. 케이크입니다. 케이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팅팅 씨한테 있습니다. 팅팅 씨한테 케이크가 있습니다. 케이크가 팅팅 씨한테 있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팅팅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팅팅 씨는 식당에 있습니다. 그럼 식당,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네, 식당은 커피숍하고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가게가 있습니다. 식당은 커피숍하고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이 어떻습니까? 네, 식당이 큽니다. 여러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지영 씨, 케이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영 씨, 케이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팅팅 씨한테 있습니다. 팅팅 씨한테 있습니다. 팅팅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팅팅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에 있습니다. 식당에 있습니다. 식당은 커피숍하고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식당은 커피숍하고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그 식당이 어떻습니까? 그 식당이 어떻습니까? 큽니다. 큽니다. 여러분, 에릭 씨하고 지영 씨는 식당에 있습니까? 아니요, 식당에 없습니다. 지금 식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식당이 어떻습니까? 큽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아래에 단어가 있습니다. 제 책, 오빠, 슈퍼마켓입니다. 우리 단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연습합니다. 선생님이 에릭입니다. 여러분이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지영 씨, 제 책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빠한테 있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슈퍼마켓에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커피숍하고 옷가게 사이에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이 어떻습니까? 큽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다음은 제 컴퓨터, 상우, 도서관입니다. 여러분이 에릭입니다. 선생님이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지영 씨, 제 컴퓨터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상우 씨한테 있습니다. 상우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어떻습니까? 큽니다. 잘했어요. 다음은 고양이, 세실, 기숙사입니다. 선생님이 에릭입니다. 여러분이 지영입니다. 지영 씨, 고양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세실 씨한테 있습니다. 세실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숙사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본관하고 도서관 사이에 있습니다. 그 기숙사가 어떻습니까? 큽니다. 네, 여러분 잘 연습했어요. 여러분, 우리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학교, 대학교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축구를 합니다. 야구를 합니다. 배드민턴을 칩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본관. 본관, 메인 빌딩입니다. 본관은 학교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관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습니다. 무슨 건물입니까? 무슨 빌딩입니까? 여러분 알아요? 모릅니다. 팅팅 씨하고 아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팅팅 씨하고 아저씨가 여기에 있습니다. 팅팅 씨하고 아저씨가 본관을 봅니다. 본관을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어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장소, 위치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이 듣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례합니다.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은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관이 어디입니까? 저 건물이 본관입니다. 도서관은 본관 왼쪽에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큽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팅팅 씨가 아저씨한테 질문합니다. 어디? 장소? 네. 도서관. 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질문했습니다. 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들었어요? 네.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입니다. 도서관은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있습니다. 본관 오른쪽? 아니요. 본관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관입니다. 본관 왼쪽? 네, 팅팅 씨하고 아저씨가 본관을 봅니다. 본관 왼쪽. 아, 여기.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숙사가 어디입니까? 네, 도서관은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있습니다. 본관하고 기숙사.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숙사? 기숙사가 어디입니까? 네, 학생들이 기숙사에 삽니다. 기숙사에서 밥을 먹습니다. 기숙사에서 잠을 잡니다.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삽니다. 학교 안에 있습니다. 학생 집입니다. 도서관이 어떻습니까? 네,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여기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씁니다. 시작합니다. 실례합니다.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례합니다.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은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관이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본관이 어디입니까? 저 건물이 본관입니다. 도서관은 본관 왼쪽에 있습니다. 저 건물이 본관입니다. 도서관은 본관 왼쪽에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큽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도서관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듣고 썼어요? 잘했어요. 우리 그럼 같이 공부해 봅시다. 팅팅 씨가 말합니다. 실례합니다.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례합니다. 언제 인사합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모릅니다.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실례합니다.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은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있습니다. 팅팅 씨는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본관이 어디입니까? 저 건물이 본관입니다. 도서관은 본관 왼쪽에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큽니까? 여러분 큽니까? 네, 아저씨가 네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어? 여러 가지 책? 여러 가지 N입니다. 한국어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 책이 100! 한국어 책이 100개 있습니다. 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책 아니요. 중국어 책, 영어 책, 일본어 책, 베트남어 책, 태국어 책, 한국어 책. 오, 책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다섯 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입니까? 아니요. 사과, 배, 포도, 오렌지, 여러 가지 과일. 여러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도서관에 한국어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은 없습니까? 아니요. 영어 책이 있습니다. 중국어 책이 없습니까? 아니요. 중국어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 중국어 책, 한국어 책.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에요 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듣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말합니다. 우리 연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아니에요. 좋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팅팅입니다. 여러분이 아저씨입니다. 실례합니다.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은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관이 어디입니까? 저 건물이 본관입니다. 도서관은 본관 왼쪽에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큽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팅팅입니다. 선생님이 아저씨입니다. 시작합니다. 실례합니다.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은 본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관이 어디입니까? 저 건물이 본관입니다. 도서관은 본관 왼쪽에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큽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연습했어요? 우리 국어에서 N, 장소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N, 사람한테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10과에서 또 만나요.